예, 지금부터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폼 태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드랍다운 리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랍다운 리스트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여러 개의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시면 아세요. 자, 우선 예제 파일을 만들어 보죠. 파일의 이름은 form_choice1.html로 하겠습니다. form_choice1.html. 자, HTML body 뭐 헤드 태그도 좋죠. 자, 그래서 캐릭터 셋을 UTF-8로 해야지 한글이 안 깨지겠죠. 자, 저는 왼쪽에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죠. 자, 우선 선택지를 뭐 이렇게 해보죠. 사용자가 어떤 색상을 선택할 때, 정해져 있는 색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그때, 뭐 예를 들면 텍스트부터 한번 써보죠. H1 색상이라고 하고, 색상의 종류로는 붉은색, 검은색, 그리고 파란색이 있다고 하고 요걸 리로드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는 뭐 아무런 선택 기능이 없으니까. 자,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옵션이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옵션. 자, 옵션이라는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을 넣어주세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요? 옵션이라는 것은 선택지라는 뜻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즉, 각각의 것들을 선택지로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 바꾸면 되지만 뭘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없잖아요. 자, 마치 우리가 li 태그를 ua 태그로 묶는 것처럼 여기 있는 옵션 태그도 선택을 할 수 있는 select라고 하는 태그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기 좋게 줄박 그 들여쓰기 선택해서 탭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drop down list라고도 하고 콤보 박스라고도 하는 이런 형태의 UI가 생겨나죠. 그럼 사용자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용자가 선택한 것을 서버 쪽으로 전송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input type은 submit으로 하고 이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폼 태그를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폼 태그로 묶어주고 액션은 localhost에 컬러.php라고 할게요. 뭐 php가 아니라 자바, 그건 상관없습니다. 파이썬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화면을 좀 넓혀서 그래야지 URL이 보일 테니까요. 여기 있는 검은색을 선택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나오죠? 뭔가 아직 빠졌다라는 거죠. 뭐가 빠졌을까요? 자, 여기 있는 select, 즉 여기 있는 요 콤보 박스 있죠? 요 select가 어떤 이름으로 전송될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name으로 color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검은색을 선택한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때서야 이제 color는 검은색이다 라는 정보가 전송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검은색이라고 하는 정보를 여러분이 뭐 컬러는 검은색이라고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표시되는 것, 여기에 표시되는 거는 여기 표시되는 거는 사람이 보기 좋은 정보일 뿐입니다. 사람이 보기 좋은 정보와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정보는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여지는 것은 검은색으로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검은색을 선택했을 때는
어떤 컴퓨터가 좋아하는 정보를 전송하고 싶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value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검은색을 선택한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검은색이었지만 실제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바로 여기에 있는 value에 있는 black이라고 하는 정보가 전송되는 것이죠. 자, 요게 콤보박스의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자,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콤보박스를 사용자가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하게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요거 제가 카피해서 한 벌 더 만들게요. 그 다음에 h1 색상 2 괄호 열고 다중 선택 이렇게. 그럼 똑같은 게 생겼는데 밑에 거는 다중 선택이죠. 자, 그리고 위에 거가 이미 컬러라는 네임을 쓰고 있으니까 위에 밑에 거는 컬러 2라는 이름을 줄게요. 그리고 요 select 옆에다가 multiple이라고 하는 속성을 줍니다. 그런데 이 multiple이라는 속성은 여러분이 그 속성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multiple이라고 속성 이름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쫙 커지면서 사용자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UI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여러 개를 선택하냐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여러 개가 선택이 되죠. 그런데 사용자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여러 개가 선택된다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우리 수업 다음에 보는 체크박스라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더 좋은 UI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사용자가 이렇게 복수개의 정보를 선택한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URL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컬러는 레드,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전송 정보고 자, 두 번째 컬러2는 블랙, 컬러2는 블루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멀티플로 지정한 두 번째 다중 선택 콤보박스가 전송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전송하면 서버 쪽에서 알아서 저걸 처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서버 쪽 개발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그렇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drop down list라고 해서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 또는 복수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